정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의 매장을 찾아간 제작진. 와, 반짝반짝 유난히 광택이 도는 차량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차 새 거예요? 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적인 작업은 모두 다 끝났고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왁스 코팅 작업만 남았습니다. 네. 지우야, 그거 좀 갖고 와. 고수의 지시에 따라 무언가를 가져오는 직원. 대체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공? 상당히 아주 귀한 그런 왁스 코팅제인데요. 오. 뭐 전 세계에서 한 지금 현재 한 300개 정도? 300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네, 전 세계 300개 정도뿐이 없어요. 사용하는 용품조차도 범상치 않은 고수. 이 왁스 시공법은 이 사람의 체온으로 이 왁스를 녹여요. 비벼주는 거죠. 우리 로션 바르듯이. 도장면을 부드럽게 코팅하기 위해 체온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는 걸 그간의 경험으로 체득했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숙련자의 영역이랍니다. 생선의 비늘, 네네. 비닐을 닮았다 그래서 헤링본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왁스를 도장면에 바르는 가장 그 상위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한 땀 한 땀 엮는 장인의 정신으로 코팅제를 바르는 고수. 세심한 손길로 코팅제를 도포한 다음에는 가장 부드러운 극세사 수건을 이용해 부드럽게 문지르며 광을 내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발라야지 도장면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리 전과 후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세차의 매력이라는데요. 그나저나 고수는 어쩌다가 세차를 하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세차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세차 카페 같은 데를 가입을 해가지고 외국의 포럼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하면서 한 10년 디테일링 교육이라 그래 세차 교육이죠. 그걸 한 5년 정도 이제 학원을 했고요. 지금 디테일링 샵 세차장을 했기 때문에 도합하면 한 25년 정도?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내 차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세차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고수. 취미로 시작한 세차가 일생의 업이 된 거죠. 제조업을 한 7, 8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순수하게 일이었거든요. 폐차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보다는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되게 많이 좀 발생을 해요. 딱 봤을 때 새 차로 바뀌었다는 모습에 저는 항상 즐겁고 희열을 느낍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세차 기술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여기에 취미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후계자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 후계자? 네네. 아버지 가게에 오면은 항상 이 슈퍼카도 많고 이런 차들, 좋은 차들이 많으니까 손 짚지 마. 아, 네. 계속하세요. 네. 더 좋은 차들이 많으니까 저도 뭐 많이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좋은 차를 모십니다. 아. 아, 그럼 아버님이 좀 성공하신 분이세요? 본인이 느끼기에? 아, 그럼요. 아. 너도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차도 타고 성공해? 네. 이쯤 되니 고수의 세차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지는데요.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세차하시는 거? 부시러 오신 거 아니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닌 제 차거든요. 차 상태가 네, 차가 좀 현업으로 돌아가 담당 PD의 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고수. 아유, 관리를 하도 안 하셔가지고 흙도 엉겨붙고 상태가 꽤 많이 안 좋네요. 언제적에 튄 흙탕물인지도 모를 오염으로 가득 찬 유리창과 도장면도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오염도 지금 문제가 좀 되지만 PD님 이렇게 벌레 사체들 벌레 사체들이 가만두면 도장면을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벌레 사체는
생기면은 즉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고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또 있었으니.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솔잎 같은데. 아, 솔잎이 거기 있나요? 이거 솔잎도 이게 제가 봤을 땐 겨울 솔잎이거든요. 그러면은 6월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게 껴있다는 거 얘기 보면은 이게 진짜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새 차를 차 사고 한 두 번 봤어요. 선생님, 저희 애 좀 살려주세요. 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이고, 살려는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담당 PD 차량 환골 탈퇴 프로젝트. 그 첫 번째 단계는 거품 세제를 뿌리는 건데요. 근데 물을 먼저 뿌리지 않아요, 보통? 아,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오염이 심한 피디님을 차량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를 굴리듯이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이 2분에 3분 정도가 통상적으로 셀프 세차장에서 그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네. 네. 그럼 그 2-3분 동안 차를 골고루 그냥 얇게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거품은 두껍게 도포하면 금방 흘러내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얇고 고르게 입히는 게 포인트. 그 다음은 전용 솔로 틈새 구석구석을 닦아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세차를 하기 전에 이 얇은 브러쉬 가지고 이제 틈새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아. 미트질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큰 건 안 들어가거든요. 틈새 같은 거를 해줘야 이제 디테일하게 깨끗하게 세차가 되죠. 특히 여기 와이퍼와 범퍼 틈새는 꼭 잊지 말고 닦아주세요. 아이고, 이거 차량 상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이제 앞으로 관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세요. 저 이거 찍어야 되는데요? 아, 그래도 오세요. 아, 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네. 뿌리시고 네. 고수의 지시를 받들어 열심히 솔질하는 담당 PD. 그런데 어째 모양새가? 이거 너무 쫌새기 같지 않아요 지금? 아니 아니, 딱 좋아. 디테일링이라는 것은 제가 이름처럼 쫌생이에요. 틈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아준 다음에는 전용 수건으로 차량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부드러운 밑이지만 너무 빡빡 문지르는 거는 이것도 흡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애기 목욕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애기? 대망의 마무리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물 세차. 거품 세제로 불려놓았던 묵은 때가 고수의 손길에 따라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피디님. 네. 여기 보세요. 네? 뭐가 있어요? 아까 그 흠집이 네. 그대로 보이잖아요. 오, 정말. 여기 제 손가락 있는데 보면 이렇게 까져 있는 거예요. 오염 때문에 안 보이던 흠집이 이제야 보이네요. 청소를 해주고 세차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어떤 흠집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발견을 일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는 거죠. 이거 발견 못하면 고스란히 차주님의 몫이 되는 거죠. 환골 탈퇴 프로젝트 끝인 줄 알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다 벌레 자국이 제거됐는데 네. 파고 들어간 거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 그냥 세차로는 못 지울 정도로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자분들 클렌징하는 클렌징 크림 가지고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 클렌징 크림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강력한 세정 효과와 기름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는 클렌징 크림은 눌어붙은 벌레 사체와 그 흔적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감쪽같죠? 이번엔 차주도 몰랐던 흠집을 발견한 고수. 어? 이거 흠집 있네요 여기? 누가 배웠지 이거? 공업사 가서 100만 원 주고 도색하시거나 네. 아니면 제가 요거로 지워드리겠습니다. 어? 요거 그 물파스 같은데요 요거? 아 맞습니다. 이 물파스로 100만 원짜리 그 작업을 쉽게 바로 그 자리에서 10초 만에 지워드릴게요. 10초 만에요? 네. 네. 물파스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페인트나 가벼운 흠집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아,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네. 긁혀가지고 차가 까진 건 아니고요. 아, 네네. 지나가다가 어떤 그 물질에 의해서 네. 이렇게 까진 것처럼 이제 표면에 네. 기스가 살짝 난 거를 지워드리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거의 100% 완벽하게 다 지웠습니다. 찾아보셔도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물파스는 접착제 성분을 분해하는데도 효과적이라서 차량에 늘 구비해 놓는 게 좋대요. 네, 다 있습니다. 웬만한 흠집들은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신기하네요. 고수의 손길 덕분에 말끔해진 차량 외부. 하지만 사람도 차도 겉만 번지르르하면 안 되겠죠. 실내가 아까 보니까 상당히 차량 내부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은 바로 발판. 흠석이로 빠지면은 약한 먼지들하고 다 빠지긴 하는데 네. 굵게 박혀 있는 먼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용품을 좀 가끔 씁니다. 제가 갖고 와볼게요. 네네네. 네. 전문가가 가져온 것의 정체는 바로 이거 소금이잖아요. 네, 이거. 소금의 흡착력을 이용해서 그냥 쉽게 박혀 있는 오염물들 이제 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린 후 싹싹 비벼주는 고수. 이 과정에서 소금이 미세먼지를 흡착한답니다. 소금 모아서 한번 이렇게 네. 보면 생각보다 오염이 심해요. 과연 그 결과는? 우와, 정말 미세먼지를 흡착해 새까맣게 변한 모습. 남은 소금은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발판 청소 끝. 우와. 색깔이 틀려졌죠? 이야, 완전. 이거 정말 같은 차량에 같은 발판 맞나요? 머리카락을 헹굴 때 사용하는 린스도 차량 내부 청소에 유용하다는데요. 항상 타월에 뿌려야 되고요. 좋은 냄새 나네요, 진짜. 네, 하죠. 실내 모든 부분을 닦아도 네. 아주 광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도 코팅 성분 때문에 잘 안 날라붙고, 네. 전체적으로 오염도 잘 빠지고.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내부도 수시로 닦아주세요. 다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깨끗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세차 인도 받았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됩니다. 네. 담당 PD 차량 환골탈퇴 프로젝트 대성공!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표정만 봐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딱 구별이 됩니다. 진정으로 뭐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내가 이 직업을 택하기를 잘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수가 알려준 방법 잊지 말고 여러분도 슬기롭게 셀프 세차하세요.